카카오뱅크가 이제 오늘 상장이 되면서 좀 약간 자금들이 좀 카뱅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있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352182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6일 오후 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지수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지수는 오늘 신고가를 또 한번 찍고, 현재 좀 음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치고 있네요. 오늘은 좀 코스닥에서 외국인만, 개인들만 사는 그런 장세다. 뭐 후장에 조금 외국인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좀 사준다라고 하면 다시 좀 낙폭 축소는 이루어질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코스닥은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다. 오늘 골든크로스 나왔네요. 21선 5일선 간에 어쨌든 뭐 흐름은 좋은데, 또 이제 고점에 대한 또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는 현재 좀, 음봉으로 좀, 약간 눌림목 구간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초장에 좀 했다가 지금 매도세로 조금은 이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눌림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다음 주에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살아나줄 수가 있겠다. 지금 이제 3,3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조금 저항을 좀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오늘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오늘 상장이 되면서 좀 약간 자금들이 좀 카뱅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쏠림 현상이 사실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카카오뱅크 지금 유통 주식수 해갖고 이제 주가를 곱해보면 지금 무려 31조가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이뭐 뱅크주가 이 말이 안 돼. 너무 더 고평가 아닌가요? 자, 어쨌든 하여튼 그런 쏠림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하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늘 한번 21선 돌파 시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번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좀 약간 역시 이제 카뱅의 어떤 쏠림 현상으로 인해 수급이 조금 분산되는 바람에 오늘 좀 21선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그래도 프로그램 매수세, 기관 매수세가 일단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 수급적으로는 양호하고요. 자, 오늘 뭐 아직 뭐 지금 1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1시 17분 정도 됐기 때문에 후장에 이제 뭐 못해도 이제 21선 돌파는 해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뭐한3 3 31만 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고, 만약 뭐 여기 21선을 좀 강력하게 돌파한 채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21선을 이제 지지대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향후 이제 저항 라인을 보시면요. 이렇게 한 32만 3천원부터 해갖고 33만 7천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음 주에 조금 흐름이 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 하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요, 저희 AP 투자연구소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공지사항 6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해갖고 6번까지 꼭 한번 보시고 임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전 7시 55분부터 해갖고 이제 소장님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주시다가 오전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명,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니까 대응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시도록 유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저희 그 AP 투자 연구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자, 테마주 검색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볼수 있으며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테마주 검색기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